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저희 MS 연합이 8명이 다 모이기 힘드니까 너무 그렇죠. 네, 네. 일단 저희 둘이 이렇게 나온 것도 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. 아까 대기하실 때. 맞아, 맞아. 네. 아 그래서 전 사실 대본을 못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형님 얘기가 나왔는데 네. 형님이 또 축하 영상을 준비를 해주셨다고. 아, 정말요? 네네네. 네, 네. 와우. 형이 안녕. 오렌지. 사람 중에 기쁜 소식 듣고 이렇게 뭐 영상을 남긴다. MS 멋있다. 위에 사랑하는 동생. 저 오렌지. 정말 잘해 내리라 믿고 워낙 입담도 좋고 또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딱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늘 우리는 또 나는 동희 너를 응원하고 있다. 동희야 멋진 방송 부탁하고 너는 최고야. 파이팅! 와 갑자기 이렇게 멋있다. 저 오렌지 안녕하십니까 배우 저 뭐야 상이네? 이입니다. 와 상이야. 이동희의 오렌지 태그 9월 8일 수요일 저녁 6시 첫 방송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 뭐 화보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아, 머리가 화보 머리인데. 제가 MSG 멤버로서 또 같이 가서 축하하고 참여했어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. 동희 형 잘 들을게요. 고마워. 오렌지 태그 파이팅. 파이팅. 아이고. 아 진짜 야.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. 이거 입고 눈물 흘리셨던 건가요? 어 요거 말고 다른 가디건 입고 눈물 흘렸어요. 네. 그것도 아마 구찌였을 거예요. 네. 네. 네 구찌를 입고 우는 남자. 네.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예. 눈물을 그때 흘리셨을 때 예. 그 흘리는 사람들은 참 많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아~ 안 닦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. 아,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지금 계속 네. 그 DM이 계속 와요. 어떡해요? 그리고 뭐 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눈물 안 닦는 왜 쌈디는 눈물을 안 닦냐고 그대로 흐르는 걸 유지하는 뭐 나 혼자 산다에서도 그 나의 아저씨 보면서 막 울고 맞아, 그랬었는데 맞아. 뭔가를 때도.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렇죠. 저는 이제 그 순간 네. 좀 집중을 많이 하고 그렇죠. 제가 눈물이 한번 터지면 네. 사실 멈추질 않아요. 그래서 닦아봤자 의미가 없어요. 맞아요. 맞아. 네. 그래서 제가 눈물을 그냥 다 흐르게 놔두는 거고 제 네. 얼굴이 좀 건성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네. 네. 그때 이제 좀 미스트처럼 네. 제 눈물을 제 눈물을 네. 미스트처럼 이용을 네. 하는 거죠. 네. 근데 저도 그 짤을 봤는데 네. 그냥 찍을 때까지 흘리는 느낌이더라고요. 네. 네. 그러니까 줄줄줄. 그냥 흘러내린다기보다 거의 쏟는 느낌이 쏟는 네. 느낌. 눈이 또 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눈물이 많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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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.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. 네. 참고로 오해를 왜 하지? MSG 멤버들이 눈물 바보들이 많잖아요. 눈물 바보. 네. 석진이 형이랑 특히 네. 석진이 형의 그 아아 그러니까 자기가 울면서 우는 거를 인정 못 하는 사람의 어떤 그 대사죠. 내가 왜 이러지? 내가 왜 이러지가 점점 안 들려야 이 맛이 살아요. 처음에 1단계는 아 내가 왜 이러지? 2단계는 아유, 3단계는 석진 형님한테 또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? 정말 눈물이 없으셨대요. 근데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감동이 확 밀려오신 거예요. 맞아요. 전 사실 그날 네. 그날 많이 울었는데 네. 그 울기 전에 네. 그 재정 씨는 좀 특별하게 멘트 할 때 약간 울컥 하셨어요. 제 기억에는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사실 거기서 저도 좀 전이가 돼가지고 네. 아 이게 그 노래 듣다가 아무튼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. 무슨 이동희의 오렌지 태그